감사합니다. 강대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국 우리의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네. 서울님 다들 처음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좀 이 안식일에 만나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내렸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만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2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있는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이제 잠시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나라에 살기 아주 적합한지 아닌지를 교육받는 그런 교육장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확실하죠? 네.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제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모세의 통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잠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 습관이 하늘나라에 살기에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좀 자신들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나라에 살기에 내가 적합한지 안한지만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래가 구원 받겠나 하는 이런 말은 앞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구원 받겠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상하게 행복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과연 하늘에 가서 행복할까? 율법적인 게 이렇게 힘이 들고 싫다면 하늘에 가서 이걸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도 아 이래가 구원 받겠나? 이렇게 말하면 마치 누가 구원을 안 준 것처럼 느껴져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신 것처럼 생각. 그런 말은 앞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과연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애굽에서 너무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행동도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디에 살기에 적합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애굽에 살기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어디에 살기에 적합하냐면 애굽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들을 어디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늘에 살기 하늘에 살기로 적합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광야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애굽보다 확실히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요 애굽보다 살기가 못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학교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품성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시겠습니까? 네.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하늘에 가기 싫어 안 가겠어. 이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 나는 하늘에 가기 싫어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코를 끼워서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고 거룩함을 배워야 고상한 것을 배워야 하늘의 생각들을 배워야 이 과정만 여러분 통과하면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여기 통과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네?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를 절대로 신뢰하는 그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뭔가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 제일 먼저 인도한 곳? 마라. 마라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라를 인도했었느냐면은 마라에 갈 때까지 물이 없다가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맞으셨죠?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광야에 있는 물은 쓴 물이다. 원래 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물 마시고 원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쓰거든요. 그러니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물은 어떤 물이다? 쓴물이다. 여러분 광야의 물은 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워야 했어요. 광야의 물은 쓴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달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쓴물 속에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무슨 물이 되어버렸어요? 단물. 그 나뭇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으면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변해서 마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동안에 항상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의 쓴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27절에 보니까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물샘이 몇 개가 있어요? 열두 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몇 주가 있습니까?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도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오아시스에 가니까 물샘이 몇 개 있다고요? 열둘. 종려나무가 뭐 이상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열두를 1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열두 제자, 열두 기초석, 교회의 기초석은 열두 제자에 의하여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몇 명을 또 부르셨습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 불러서 70인을 불러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여러분, 이 12과 70인은 교회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아시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 교회는 뭐 같은 역할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뭐를 마실 수 있어요? 열두 물샘. 제자들에 의하여 기초가 놓아지고 70인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열두 물샘과 70인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도했는데 그들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결과적으로 누구까지? 우리까지. 여러분까지. 저에게까지 전도가 되어서 우리는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아시스가 딴 겁니까? 그늘이 있고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짜 오아시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신기가. 나 저기 광야에 가면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보니까 없어. 생수가 없어요. 숲이 우거졌는데 분명히 멀리서 보니까 가보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신기루라. 여러분, 오늘날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들은 많이 있어도 진실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생수가 뭘까요? 생명이 있는 말씀. 그 다음에 70주의 종려나무, 그늘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좀 쉬려고 왔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쿡쿡 찌르면 그 쉬기가 참 그렇게 쉽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안식일은 안식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쉴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떻게 조직될 것을 미리 보여줬는데 열두 제자와 70인을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퍼져나갈 것을 엘림을 인도하셔서 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가 엘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교회가 엘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생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이 생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교회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든 영혼들이 종려나무 밑에서 심을 얻고 열두 세인에서 벌을려 생수를 마시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수만 있는 곳에 백성을 머물러 두지 않고 어디로 또 인도합니까? 광야, 고난의 길. 신광야. 뜨겁고 햇빛이 내리쬐고 먹을 거 마실 물도 없는 광야를 인도했다는 것. 자, 그것이 바로 16장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신광야에 이르는데 언제 도착을 했습니까? 분날 많은 거였어요. 2월 15일이니까 6월절을 며칠 날 지냈습니까? 정말? 14일이니까 두 달 반이 아니고 딱 한 달 되는데 만 한 달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이제 어디 온 겁니까? 신광에 온 겁니다. 왔는데 자 와 보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실 것이 또 그 오아시스의 시원한 걸 좀 마시다가 와놓으니까 더 아마 뜨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식일 지킬 때는 기분이 좋은데 오후 한 두세 시 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 우리 신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뜨거워요. 갈증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가보니까 어디 생각이 납니까? 애굽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서 뭐 먹던 생각? 고기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얻어먹고 또 그래도 죽을 고생은 했지만은 떡 먹던 생각. 근데 뭐는 다 잊어버렸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합니까? 먹는 것만 기억합니까? 참 사단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사단이었어. 사단이 넣어줍니다. 애굽에서 고달팠던 거 참 빼앗겼어. 그렇게 노역을 하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이런 꼴을 보면서 그런 건 생각 안 나고 뭐는 생각 납니까? 고기 까맣게 앉아서 고기 먹던 생각 또요 떡을 배불리 먹던 이런 생각만 나게 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그만 누가 원망해. 하나님 손에 막 죽어버렸으면 좋았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야. 구원이 뭐 다 생각 다 잊어버렸어.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신앙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먹고 사는 문제만 없으면 야 하나님 참 잘생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 성질 그냥 이거 가나안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될 판인데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질까? 이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16장 4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분행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들이요 그냥 뭐 먹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거냐는 겁니다. 도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인간들의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뭐 일교인들은 좀 나아요. 그러나 특히 누가요?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일요일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야 구원받기 힘들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느냐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내가 양식을 뭐처럼 내려주겠다. 비같이 내려줘 보겠다. 너희들에게. 뭐 걱정 없도록.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 보고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리라. 우리들이 변명인지 믿음이 없는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면 여러분 율법 잘 지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겠다는 것이 내가 양식을 빛처럼 내려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보자 이겁니다. 사절이 그랬어요. 준행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고 시험하실 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6일에는 야, 그럼 그걸 어떻게 시험하느냐 매일 내리는데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는 날마다 거둔 것에 제6일에는 얼마를 더 거두라 갑절을 더 거두라 그랬어요. 갑절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구분이 딱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 생기는 두무리가 생겼어요. 오늘 내리는 걸 보니 내일 또 어떻게 해요? 내릴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지만 누구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믿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내리는 걸 보니까 이것도 내일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만나가 내린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긴 하겠지만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지 꼭 하나님께서 뭐 내리도록 했다가 또 7일째는 안 해도 이게 아니다. 이거는 뭐 이 광야에서 본래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 거두는 사람이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그들은 뭐 거두러 나갑니까? 자 피같이 내려줘도 이 사람들이 뭐를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이지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광야는 왜 이상한 곳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무엇을 통하여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그 결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신광야에서 뭘 또 얻으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똑같은 내가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서울 살고 뭐 어디 시골에 똑같은데 살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뭐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노력해서 살 수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노력해서는 못 삽니다. 왜?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고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서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에서 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어디서 내려와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왜 기적으로 사는가? 내가 엄연히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아 사는데 왜 그게 기적이냐고 말이야. 왜 기적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살던 그런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지키면서도 먹고 사는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떡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예.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신지 않으면 그 직장에 여러분 못 다닙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떡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노력으로 먹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여주셨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누가 먹여주실 것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 통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분명히 보증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맞바로 입속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두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두러 가야 돼. 오늘 가서 뭐 아직 한 5, 6일 먹을 거 한꺼번에 거다 놔버리지. 그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틀 먹을 거두어 놨더니 그 이튿날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나요?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표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자, 또 여기 보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안 읽는데 여러분 신문장 다 나중에 읽으시면 제 설교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틀 분을 아이고 내일 거두가기 싫으니까 오늘 거둬놓자 이랬더니 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두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다 해보니까 어땠어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남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이적입니다. 여러분, 요
욕심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자꾸 우리 욕심 부리고 살면 참 고달픈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될까요? 내일 더 내려주실 것이고 그 이튿날도 또 내려주실 것이고 내 삶이 지속되는 한 그분은 나의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믿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외에 날마다 거두로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게으름뱅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거두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새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어떻게 내려졌을 것 같아요? 예? 비같이 내리기는 내렸어요.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가가지고 막 바가지 한 바가지 푹 파가지고 이렇게 왔을까요? 예?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보여봐요. 자, 우리 16장 17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예, 뭐같이? 서리같이. 여러분 서리가 어디에 맺힙니까? 더러운 곳에 서리가 많이 내립니까? 깨끗한 데만. 여러분 서리가 풀리파리가 더러우면 거기 서리 잘 내립니까? 잘 안 내립니다. 잘 안 내리죠. 시골 다 사시니까. 저도 시골 생활 해보니 잘 안. 서리는 깨끗한 잎사귀예요. 어떤 잎사귀를 또? 어떤 잎사귀? 잎사귀는 잎사귀인데 어떤 잎사귀에 많이 내려요? 작고 둥글면. 가시가 많이 맺혀있는 가시가 많이 있는 잎사귀에 많이 맺힙니다. 여러분 가시 끝에 송골송골한 이슬이 딱 맺히고 뚜루루 굴러내려가지고 땅속으로 뿌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뭐가 많이 맺히는 곳인지 아세요? 이슬과 서리를 많이 맺히는 곳. 그래서 모든 식물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서리가 많이 맺힙니다. 저 열대지방에 광야에서는 비가 전혀 안 오는 그곳에도 살아있는 모든 식물은 가시만 있는 식물만 삽니다. 가시가 많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하늘의 이슬과 서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테나로 삽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많은 것은 가시가 많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까? 그죠?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조심, 가시가 많다는 건 조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조심한다는. 내가 가시가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조심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요. 잘못하면 남을 뭐 하니까? 지르니까요. 조심하는 사람은 가시를 많이 하고 조심하니까 품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리와 이슬을 많이 줘. 아, 네. 이게 자연을 법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만나다 이슬처럼 내렸다는 것은 그런 곳에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가지를 막 퍼오는 게 아닙니다. 거두라는 말입니다. 거두라는 말은 풀잎에 맺혀있는 그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대고 풀더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바가지를 퍼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쓰리같이 내렸어요. 풀어야 돼요. 깨끗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하늘에 내려주신 것을 내가 가져온 겁니까?
무슨 노력 좀 하는 건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게 다 어디에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력, 협력해서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를 거둬야 되느냐 하면은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예. 얼마를 취하라고요? 한 오멜. 한 오멜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약 한 대박 남짓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용하던 대박 있죠? 그 한 대박. 하루에 그 한 대는 하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인이 한 대박씩 어떻게 해요? 거두는. 근데 한 대박 거두는데 식점에 나와가지고 해가 뜨거울 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거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좀 적은 사람 나눠줘야 되겠죠. 왜? 남겨봐야 뭐 하니까 내가 치니까 썩으니까 이게 유무상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늦진 작품 좀 늦게 일어난 사람 아이고 좀 적네 가져가요 내 많이 거뒀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뭐 아직 없더라 나머지 모자란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난 좀 적게 거뒀는데 가다가 보면 많아져 버렸더라.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적으면은 많이 거둔 사람은 좀 부족하겠다, 야. 내가 좀 가져가.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뭐 어떻게 됐다. 부족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야 돼. 네. 썩어질 것, 도가지에 넣어놓고 굶는 형제 자매들 못 본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열심히 거뒀는데도 어땠습니까? 적게 거뒀어. 어디 가다가 보니 좀 적게 거뒀어. 그리고 뭐 햇빛이 나가 다 말라버리 더 거둘 수도 없어. 적잖아요. 이럴 때 좀 많이 거둔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죠. 여러분, 이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조금 거뒀는데 많아졌다 그러면 다 조금 거두지. 다 조금 거둬도 하나님이 뭐 해주니까 뭐 불러주니까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 능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다 그랬어요. 영신 보세요. 너희 곁에 가난한 자를 내가 두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좀 많이 거뒀으면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 셀님은 그렇게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여윳돈을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더러본즉 많이 거둔 자나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이것을 마지 말라. 옆에 지금 부족한 형제들이 있는데 또 내일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 안 주고 놔두면 그거는 뭐 해버릴 거다? 벌려생. 여러분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 금과 은이 뭐가 쓰렀다? 녹이 쓰렀다. 왜 녹이 쓰렀습니까? 나눠주지 않고 딱 욕심 부리고 챙겨놨더니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녹이 쓰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광야 생활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절제들의 욕심 부리지 마. 그러나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에? 말이지 하늘 빛끝을 내려주니까 뭐 까짓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가 돋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거두어들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할 의무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게으른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만 한다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을 것인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요, 애굽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것을 먹고 산다. 나가서 뭐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여러분, 직장 못하고 놀지 말고 일 없을 때 일 없는 사람 나무집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놀면 안 됩니다. 일 있는 집에 가 도와주면 그냥 집에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그냥 안 보낼 겁니다. 보리 한 호매를 사가지고 돌려줄 것이라는 거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아 오늘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돌아갈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호매를 담으시면 좋을 겁니다. 부족한 거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여섯 동안 힘써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교인들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다 난 궁핍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욕 돌리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우 인생 가고 짜가지고 돈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상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내 노력의 결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살 길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오늘 살 덕에 살이 없어도 사실은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살 덕에 다 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언신을 모르는데 예언신 가운데 보면 부정원서 이제 29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쫙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만 했는데 오늘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미래에 열매를 맺다는 것입니다. 그들 오늘 먹을 양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자기 자식들이 먹고 살 걱정을 미리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굶어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당연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무엇처럼 빛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보니까 그들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켰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 누가 읽으시랍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전부 썩고 모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요 유산 물려주려고 너무 짧아지게 일어나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자식들이 가서 또 얻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야, 이 정도면 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실 나는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부족하다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을 비용하고 이게 안 되겠어. 좀 더 벌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배웠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아멘. 결코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율법 지키는 일에 아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율법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기적으로 여러분을 먹여주십시오. 기적으로 먹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죠. 기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오늘 오시고 안 오실 분들 혹시 있습니까? 광기가 우리를 통치하지는 못하지만 통치할 자격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를 통치하지는 못해. 그러나 유혹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의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미혹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그래서 망할 겁니다. 이 광야에 대한 지식, 마라이스물, 엘림, 만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만나까지 이제 다음 한 시간에도 만나야 돼서 이게 공부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음 한 시간까지 제가 만나야 돼서 좀. 자, 그래서 사두면 벌레가 생긴다. 잘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사두면 뭐가 생긴다? 벌레가 생긴다. 그러나 어느 날만큼은 예비일만큼 곱절로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지혜롭게 저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자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 저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자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 여유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은 저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네. 과장자는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곡절을 거둘 수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좀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많이 거두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거두기는 열심히 거두었는데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많이 거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혜를 잘 하는데 연신이 다 있는데 제가 다음 하시게 연신은 좀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다 환경과 상태, 상황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믿음의 부족이다. 네? 자, 이들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불평했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어떤 이유에서도 불평이 남았다면 뭐가 없는 증거입니까? 믿음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이해하시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뭐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이 모든 진리는 다 말세를 산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딱 느끼는 것이 살아갈 방법이었구나. 요거 깨닫는 겁니다.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앞에는 생계의 방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올 때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하박국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신 분 읽어줘도 좋습니다. 17절, 18절. 하박국. 어려운 무화과 나무가 우선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은남나무의 속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이에 양이 없으며, 예약할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고난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념치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 이런 자들이 승리자들 이런 자들만이 하늘에 가야 하늘에 더 이상의 반역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어떻게 하리니 의뢰하리니 신뢰하리니 이런 자들만 하늘에 가야 더 이상 반역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광야에서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하늘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영원 무궁토록 정말 우리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 세상에서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